한탄강 강변의 너구리들. 때는 먼 옛날 어느 섬님의 너구리들이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자 너구리 떼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야, 이제 사냥이 나가게 되는군. 너굴 너구리들은 뱀, 새, 열매, 씨앗을 잡아 한끼 식사를 하였죠. 식사를 마친 너구리들은 물을 마시려고 한탄강 강변으로 가서 강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내린 비로 강물이 크게 불어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군, 너굴. 맞아, 잘못되면 떠내려가겠어, 너굴. 그때였어요. 언제나 잔첩쟁이인 너구리 한 마리가 큰 나사가 큰 돌을 치는 게 아니니까 모두들 비켜, 너굴. 그까진 물살이 뭐가 무서워, 너굴? 너구리는 자신이 용감한 너구리라고 불릴만하게 이렇게 나서서 말했죠. 너희들 정말 겁이 많군. 내가 해보겠다, 너굴. 그러고는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잠깐. 이게 아닌데, 너굴. 잔첩쟁이 너구리의 뜻과는 달리 물살이 너무 빨라서 너구리는 세찬 물살이 쏠렸습니다. 이걸 본 다른 너구리도 휘젓죠. 야, 어디 간 거야, 너굴? 우리들이 막 놓고 물 마시는 걸 가르쳐주게, 너굴. 안전하게 물 마시는 걸 가르쳐달라고, 너굴. 우리를 버리지 말고 돌아오라니까, 너굴. 너구리들이 외치자 잔첩쟁이 너구리는 급한 물살에 힘을 쏠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죠. 미안한데 서울에 가서 급히 전화할 게 생겨서 지금 당장은 안 돼, 너구. 나중에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알려줄게, 너구. 너구리는 세찬 물살에 실려 멀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잔첩쟁이 너구리처럼 방종과 연기를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이로운 일에 쓴게 용기여도 그를 떼게 쓴건 방종입니다. 자신도 없으면 나서려다 화를 당하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